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Q5 English입니다. 오늘 only, merely. 우리말로는 단지 이렇게 번역되는 두 표현인데요. 그 차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only라는 것은 쓰임새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지난 세 번에 걸쳐 이미 나눈 바 있죠. 사실 두 단어는 의미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쓰임새의 차이가 있고요. 이 only라는 표현은 solely, 유일하다라는 그러한 개념으로 쓰일 수가 있고요. 배타적으로 이미 지난 시간에 보셨죠? exclusively, 이러한 구체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merely는요, 의미가 약간 더 수세적입니다. 그리고 약간 부정적 느낌이 나죠. 그리고 어떤 것이 시간적으로 봤을 때 예상보다 짧게 걸린다라는 그러한 느낌도 merely에 있고요. 이 경우는 just와 같이 써도 됩니다. 그럼 이 두 단어가 들어간 예문들을 하나씩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We have only one bottle of water left. Merely one bottle of water left. 동일합니다. 거의 차이가 없죠. 물론 merely가 약간 더 부정적이다 하지만 이 경우는 물병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긍정 부정 느낌 없죠. 큰 차이 없습니다. 두 번째 문장입니다. It was only a hint. It was merely a hint. 단지 힌트였을 뿐이다. 이때 힌트가 무슨 암시도 될 수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죠. 이 경우 거의 의미 차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데요. This is only for you. 이것은 당신만을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여기다가 merely for you. 이상합니다. 혹시 just for you. This is just for you.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merely for you. 많이 어색합니다. 부정적이고 수세적이고 뭔가 안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Q5 English 채널 댓글에 이런 내용들이 가끔 달립니다. 고마운 내용인데요. 참 좋은 내용들인데 오늘에야 찾게 됐다. 그전에는 전혀 몰랐다. 이렇게 되는데요. 아직까지 저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실감하게 하는 그런 말씀들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I came to find Q5 English only today. 오늘에야. 이런 식으로 이때 only는 뒤에 today라는 부분을 조금 강조하는 느낌인데요. 이럴 때는 as, recent as 이런 식으로 강조를 할 수 있어요. 오늘이라는 최근에야, 즉 오늘에야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에 merely는 상당히 안 맞죠. merely today 하면 좀 부정적 느낌이거든요. come to 동사 원형하게 되면 뭐뭐 하게 됐다. 그래서 오늘에야 찾게 됐다. 이렇게 의미를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문장입니다. I'm only asking. If you're ready. 혹은 I'm merely asking if you're ready. 이 경우는 둘 다 상관없습니다. 그냥 네가 준비됐는지 그걸 단지 물어볼 뿐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물론 merely라는 것은 내 질문 딴 의도 없어 그냥 그거야. 이런 약간 좀 느낌은 다를 수 있지만 거의 차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It took me only 5 minutes. It took me merely 5 minutes. 혹은 It took me just 5 minutes. 이 경우는 셋 다 동일하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시간이 그거밖에 걸리지 않았다 해서 merely가 생각보다 예상보다 짧게 걸렸다라는 그러한 느낌이 전달되지만 다른 두 가지도 비슷하게 의미가 전달이 될 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only, merely 거의 비슷한데 약간 차이 나는 부분 확인해 보셨고요. 반복 핵심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war, 전쟁이죠. warfare 역시 전쟁 이렇게 번역되는데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다음 시간에 자세히 그 차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